이렇게 웃다가 제가 많이 움직이면서 웃거든요. 이렇게 웃다 보면 맨날 뒤에 벽에 이렇게 머리 붙여가지고 웃다가 너무 부끄럽고 저 되게 빚은 많은데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같이 다니는 사람들 외에는. 그래서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다른 배우분들이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하다가 이렇게 머리가 막 흔클어지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더니 너 너무 맨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데 오히려 머리가 흔클어지고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그런 모습이 더 색달라 보이고 귀여웠다고. 와, 그러니까 보기는 되게 이렇게 완벽해 보이시는데 네, 지금 많다. 말을 한 번도 안 쉬었는데 이거 안 물어봤으면 어떡할까. 큰일 날 뻔했네. 한 번 손도 안 쉬고 지금 얘기해. 아니, 그 가끔 궁금하지 않아요?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매니저나 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 막 그분들한테 잠깐만 막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잠깐만 이래만 신감을 가지세요. 그 매니저나 네. 스타일리스트 어시던트 이후로 이렇게 좀 계속 지금 우리가 좀 연기를 좀 줍시다. 우리 그래도 저희 중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데 그래요. 아 이은재 씨 진짜 왜 아 why shy guy 해요. 여기서 이래가 괜찮아요. 아니 궁금하지 않아요? 안 물어봤어요 한 번도?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한대요? 그냥 저는 근데 제 주변에 제 얘기를 좋게 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미지가 그냥 연예인 안 같아 뭐 이런 느낌. 그건 좋은 거죠. 좋은 거 좋은 거. 털털하고 그냥 그런 거잖아요. 한낭자는 스태프들이 뭐라고 그랬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한재 씨랑 일하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사람 이렇게 왜 웃으세요? 네. 아, 왜 웃으세요? 네. 여보세요? 아, 그냥 아, 저 사람이 가끔 헛것을 봐요. 제 친구들이 제 얘기하고 다니는데 뭐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는데? 제 밥이었는데. 제 밥이었는데. 아, 유도령 친구분들. 네. 네, 맛있는 밥이었는데. 아, 유밥. 한재 씨는요? 이제 20살 때 이럴 때부터 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으니까 연기를. 근데 드라마 촬영장에 스태프분들이 한 50명 정도 되잖아요. 4, 50명 정도. 근데 그 많은 스태프분들 사이에서 제가 주인공으로서 연기를 한다는 게 너무 부담됐었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25살이 됐잖아요. 너무 좋아요.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이제는 왜요? 왜요? 왜 자꾸 웃으세요? 왜 자꾸 웃으세요? 아, 그게 아니라 예. 예? 본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말고요. 아, 예. 아 맞다. 본인 과연 스태프들이 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맞아요, 맞아요. 그걸 물어봤는데 여기 그걸 피하시네요. 저도 깜빡깜빡 속을 뻔했어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재 씨는? 아, 맞다. 아, 그래서 예, 예. 제가 그 당시에 어렸을 때는 제가 소문이 되게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스태프분 사이에서. 쟤랑 일하기 되게 힘들다. 쟤 까칠하다. 아, 아까 막 아무리 말도 안 하고 혼자 있는 말도 안 합니다. 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막 어리버리하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스태프분들을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지금은 다 되게 저 막 없으면요 우리 드라마 촬영장에서 되게 섭섭해요. 그래서 항상 왜요? 그래서 항상 왜요? 왜요? 그냥 아니 좀 그냥 제가 상상해서 웃긴 거예요. 왜요? 왜요? 아니 그냥 제가 웃긴 거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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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웃어요? 왜 자꾸 웃어요? 왜 자꾸 웃고 난리예요? 왜 자꾸 웃어요? 왜 자꾸 웃어요? 한재 없으면 안 된다, 정말. 한재 없으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너무 생각. 내 입으로 내 칭찬을 해서 웃으셨구나. 맞아요. 아, 저도 저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진짜. 스태프들이 뭐? 너무 좋아한대요, 진짜, 한재 씨를. 어디서 들었어요? 잠깐만, 나와봐. 어디서 들었는데요? 윤아 고나 그거지. 어디 있는데? 윤아 고나. 감독님이래. 몇 시 하는지도 모르면서 쟤는. 알아요, 미운하고 구나. 몇 시 하는데요? 커리 우먼으로 나오잖아요. 아니, 몇 시 하는데요? 내용. 저녁에 하잖아요, 예? 내용. 야, 한 명씩 물어봐, 손 들고 물어봐. 미운하고 구나, 내용. 뭐? 이었다가 고였다가 하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신정아 씨 질문 해주시죠. 보세요, 좀. 자, 별명. 로댕의 작품입니다, 로댕. 로댕 아시죠? 예. 생각하는 사람? 생 까는 사람. 딴 얘기하고 이렇게 되나요? 로댕 작품입니다. 생 까는 사람. 생한 사람. 야, 요거. 영화. 처녀들의 저녁 식사. 요거 진짜 우리 강수현 씨, 진희경 씨. 그렇죠? 영화. 저키들의 저녁 식사.
35인데. 나 10년 동안 이거 하네. 35. 나 좀 적힌 없어졌더니. 우리 이천희 도령이 한때는 발레를 그 한때 빠지셔가지고. 아, 발레리노. 동호회까지 만드셨다고요? 네. 발레 동호회요? 그게 성인 발레단 이제 나이를 좀 드신 분들. 그렇죠. 아줌마 아저씨들만 해서 싸게 선생님 모셔다가. 아니 제가 대학 시절에 박건영 씨랑 같이 배웠거든요. 누구한테 배웠었는데 저는 이제 발레 꽂히고 이제 졸업과 동시에 발레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발레 레슨도 끊고 하다가 레슨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 초빙해서 제가 그 돈을 못 드리니까 제가 사람을 끌어모으겠습니다. 다단계인데? 그러니까 20명만 되면 5만 원씩만 벌어도 5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되겠다 해서 20명 모은 거예요, 선생님. 아줌마, 아저씨들을. 근데 그, 거기 가면은 젊은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는 전 무슨 발레 신동이에요. 저희도 좀 배웠고, 한 3개월 정도 배웠고, 발 막 이렇게 쫙쫙 뻗어지면 아줌마들이 어머, 총각이에요. 이러면서 만지고. 근데 결국 저는 그걸 한 3달 배우다가 이제 5대 하면서 팔자 그럼 때문에 그만뒀죠. 그 경호회를 접었죠. 발레 그 신동답게 기본 동작 조금만 저에게. 예, 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발레 기본 점프 이렇게 점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점프해갖고 파닥 이렇게 몇 번. 맞아. 이렇게 저희는 발레를 안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가운데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가운데서 이렇게 이렇게 기본이 이제 1번 자세가 이 자세가 있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팔잖아요. 이게 다리 아니요 다리가 딱 붙어야 돼요. 아 잠깐만 붙어야 되는데. 딱 붙네 딱 붙네. 제가 또 심각하게 이게 여기까지 돼요. 우와 우와. 더 힘 주면. 우와, 우와, 우와. 180도 이렇게 넘어가네요. 근데, 무다리가 아닙니다. 자세를 잡고. 이렇게 만져요. 아저씨, 아저씨. 느껴지잖아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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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보고. 아, 왜, 왜. 아저씨. 아저씨. 그, 우리, 거기 아저씨, 아줌마들이에요. 네. 아, 이상하다. 아니에요. 내려가는 거. 지금 왜 이렇게 떠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오래 된 것 같아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자세인 것 같은데요? 파닥파닥 쳐주세요, 파닥파닥. 파닥파닥. 파닥파닥은 이제 5번 자세에서 이제. 본인은 약간 벅차하시는 것 같은. 이게. 아니, 이게 파닥파닥이 아니고 파닥. 제가 옛날에 3번까지 쳤거든요, 이걸. 지금 2번 하죠. 아, 지금 2번 하죠. 아, 2번 아닌 거. 아, 이 사람 몸개가 하네, 이거. 2번 아닌 거지, 나 봤는데. 아니, 한번 갔다가 오잖아요. 한번 갔다가 오잖아요. 한 번. 이 정도는 다 하지 않나요? 그걸, 원래? 그걸 이렇게 3번씩은 했었다고요? 네, 제 턴 보여드릴게요, 턴. 아, 턴. 오! 아, 턴. 오, 오, 야, 야! 참 짧다. 턴이 턴. 그 턴 같은 건 이제. 제가 저요 아주 착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착지가 그러면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착지가 내가 더 잘한다. 5번. 진짜로 지금 근데 지금 바람이 미끄러워 갖고 쉽지 않을 거야. 이 사람 계속 와줘. 아니, 이 사람 이걸로. 나 계속 돌잖아, 지금. 나 진짜 힘들겠다. 난 더 돌아. 이렇게 하면은 표정을. 얘들아.